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선인장 다육식물 판매장에 왔습니다. 자, 또 안에 들어가서 예쁜 아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얘좀 보세요. 얘 홍매한데요. 지금, 여기 얘요, 얘. 얘, 여기 보세요. 부러진 거. 이렇게 있죠? 부러진 거? 부러진 아이를요, 이렇게 가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 대가 얘 줄기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여기로 보세요. 여기. 줄기가. 요리 갔죠? 이렇게 쭉 가서, 요리 올라갔죠? 이렇게 된 아이예요. 여기 부러져가지고, 여기도 이쪽 줄기로 이렇게 쭉 가서 이리 올라온 아이예요.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 화분에다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화분에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안 되니까 뿌리가 뽑히니까 뿌리가 이렇게 내려서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홍매화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줄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신기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자구도 치고 있어요. 여기서 아유. 다육이 요런 재미로 기릅니다. 이렇게 홍매화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앙무도 있어요. 여기는 2,000원 포토예요. 2,000원에 판매되는 코너예요. 여기 보세요. 쭉 폭포수처럼 늘어지는 아이. 얘가 팬댄스입니다. 팬댄스인데 팬댄스는 이렇게 묵은둥이 돼서 자라면은 이렇게 쭉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인거리로 해놓으면은 저렇게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지금 여기요. 2,000원짜리 포토예요. 2,000원짜리 팬댄스인데 이렇게 합식하면 이렇게 제처럼 그렇게 이쁘겠죠?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보세요. 다글다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팬댄스. 이렇게 합식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 얘는 엄청 많이 올라오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팬댄스. 얘는 2,000원, 한 포트에 2,000원씩 하는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어머, 이렇게도 심어 놓으시네. 이게 유리. 그냥 유리. 물받이 없습니다. 유리에다 그냥 모래 깔고,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셨는데, 요, 이쁘지 않나요? 어머,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얘는 응접실에다 그냥 탁자 위에다 그냥 올려놔도 이쁘겠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어머, 요런 아이는 오셔서 가격을 여쭤보세요. 판매하는 겁니다. 요런 화분에다도 이렇게 심어 놨네. 매직장 골드를 이렇게 모듬식기로 해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바구니요. 바구니에다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모둠으로. 바구니에다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아주 멋지네.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또 여러 아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해 놓은 아이들 보여드려요.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도 심어 놓으셨고. 쭉 보여드리는데 다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오셔서 데려가세요. 얘도 심어 놓는구나. 저 가지 이랬다고 다 꺾어서 버렸는데, 예전에. 어떡하면 좋아. 부용, 이렇게 줄기를, 여기가 부러졌는데 줄기를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 얘가 부용이 아니고 저기네. 금황송. 어머, 꽃좀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또쭉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목대 부러졌다고 버리지 마세요. 여기 목대 이렇게 부러졌죠? 목대 부러졌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쭉쭉쭉 여기도 이렇게 홍매화 여기 또 있네. 여기 이렇게 해서 줄기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목대가 부러졌다고 버리지 마세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슉 유턴을 해서 슉 해서 여기 와서 있어요. 얘요. 근데 중간에 자구가 나와가지고 중간 목대에서 또 쭉 올라와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있네. 아이고, 이런 아이들 보면 너무 멋져.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여기는 이곳은요 선인장 집판장이에요. 지금 여기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문 앞에서 반겨주고 있어서 지금 찍어봅니다. 보라보라 하는 게 너무 이쁩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고, 탱고 춤을 춥시다. 탱고입니다. 네, 이제는 다육이 이름이요. 춤 이름까지도 이제 다 이제 씁니다. 탱고예요. 이렇게 입장이 도톰하면서 뒤에는 이렇게 줄금이 있네. 약간 뒤쪽으로 삼각형이 나옵니다. 탱고.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탱고 얘는 1,000원짜리인데요. 얘는 수영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하면서 우에가 딱 이렇게 우에가 딱 이렇게 몸이 하나. 그래야지 이뻐요. 수영이 이쁘게 자랍니다. 탱고예요. 탱고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선인장도 이렇게 있네. 여기 지금 1,000원짜리 코너입니다. 1,000원짜리 코너에서 이렇게 찍어요. 요 보세요. 얘는 12지 권이래요. 얘는 보세요. 용발톱이래요. 제가 얘랑 색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네. 얘는 입장이 뾰족뾰족하죠. 요거는 12지 권이에요. 여기 조금 동그스름한 느낌 있죠? 통통하면서. 얘는 용발톱입니다. 우리 또 다육마님들 보시고 이렇게 또 힐링하시라고 찍어봐요. 긴잎송록이에요. 긴잎송록. 아유, 꽃이 다 올라왔습니다. 꽃이 이제 이렇게 피면은 이쁘겠어요. 아유, 다글다글 올라오네. 얘는 블루빈스예요. 요 속에 보이시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속에 바닥에 흙에 붙어갖고 지금 아주 다글다글 올라옵니다. 블루빈스예요. 얘도 블루빈스도 물드니까 그렇게 이쁘죠? 여기 옆에 아이 송춘도 보여드릴게요. 송춘. 얘는 아주 도톰하면서 이렇게 창같이 모양이 이렇게 돼요. 1,000원 코너입니다. 1,000원짜리. 얘는 입장이 뒤로 이렇게 작겨지는 듯하게 이렇게 생기는 아이죠. 뒤로 입장이 이렇게 뒤로 작겨지는 듯하게 이렇게 큐빅 프로스트예요. 얘 1,000원입니다. 큐빅 프로스트. 염자도 이렇게 있어요. 칼라 염자 보이시죠? 원종 프리티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영상을 찍으니까 골고루 보여드릴게요. 문가드니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1,000원짜리예요 다. 여기 미니 캐서를 하나 있고요. 주한 다니엘도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이 들죠? 그렇게 이쁘게 물드는 주한 다니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밭처럼 있는 아이는 소인재입니다. 소인재. 포토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다발이 이렇게 있다고 보여드려요. 소인재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얘는 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입장 끝에만 이렇게 물이 들어요.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도 1,000원에 소개해드려요. 하얗게 이렇게 옷 입은 아이는 은월이에요. 은월인데 얘가 이렇게 하면 휘어질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저는 이만큼 자랐는데도 안 휘어요. 그대로 빳빳하게 씁니다. 은월이에요. 은월도 1,000원이네. 어머, 1,000원이면 엄청 핫하네. 은월도 1,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얘는 덴트라잼입니다. 덴트라잼. 제 영상에 한번 이렇게 수영 잡히네 올려드렸었죠?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덴트라잼도 1,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적기성입니다. 오베이. 소방차 불러야겠어요. 적기성. 적기성도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레티지아가 아주 밭입니다. 밭. 아유, 레티지아.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두스를 이렇게 여러 아이 섞여져 있으면 두스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레티지아는 안에가 파라면서 빨갛게 가장자리 물든다 그랬죠? 얘는 레티지아고요.
안에가 노라면서 빨갛게 물드는 애 있어요. 걔는 저기 매직장 골드예요. 레티지아 요렇게 있는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오리온 아주 이쁩니다. 라울입니다. 라울. 라울인데 제가 또 하나 들어볼게요. 얘요. 요렇게 다글다글 요렇게 있죠? 얘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초코라인이에요. 여기가요. 요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물이 드는데 초콜릿색. 초코색으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여기 몸은 하얗게 분을 입어요. 그러면서 초코색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얘도 이쁘더라고요. 다육이 다 이뻐. 이렇게 또 초코라인을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죠. 여기가 선인장연구소 판매동에 1,000원짜리 코너예요. 쭉 이렇게 보세요. 저도 작년에 여기서 1,000원짜리 아이 데려다가 그렇게 심어서 길른 아이도 있어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다 1,000원짜리 코너예요. 아이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나요? 여기 보여드립니다. 얘를 소개하려고 얘네들 데려놨어요. 여기 보세요. 얘 루비틴틴이죠? 루비틴틴 요렇게 입장이 이러고요. 얘는 울려심 요렇게 있고요. 어메야, 아유 미안하다. 얘는 오로라죠? 근데 보세요. 얘가 다 걔네들을 닮았죠? 예, 닮았습니다. 특히 루비틴틴 얘하고 거진 흡사해요. 근데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 이쁘죠? 지금 얘는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신품종이에요. 신품종인데 아직 이름을 없어요. 이름을 못 바꿔 나왔습니다. 신품종인데 이름을 못 바꿔 나왔어요. 데려다가 그냥 이름 내 맘대로 져서 그냥 기르셔도 됩니다. 다 신품종입니다. 근데 엄청 탐스럽고요. 이쁘네요. 물이 요렇게 물이 들면서 아주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를 소개해드렸어요. 수박이래요. 수박. 이름이 수박. 지금 저 옛날 품종인데 지금은 잘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수박이라고 제가 이름을 여쭤보면서 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요 품종이 잘 안 나온대요. 옛날에 나온 품종이라고 그러네요. 수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들어봤어요. 제가 다른 데서 못 보던 아이를 봐서요. 그래 보세요. 다글다글 포도송이 모양 이렇게 달렸죠? 그 저기 포도 모양 아주 예쁘게 달렸어요. 얘 이름이요. 퍼플 라이트래요. 근데 한 포트에 4,000원 하는 퍼플 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얘가요. 나중에 아주 새빨갛게 그렇게 홍포도처럼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듭니다. 아니 홍포도가 아니라 그 다육이 홍포도 말고요. 포도송이 홍포도 빨간 포도 그렇게 달리네요. 그렇게 물이 들어요. 퍼플 라이트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인디언 금봉 저기 푸른색에 검은 무늬가 있는 것만 봤거든요. 얘보다 더 풀어가지고 검은 점 있는 아이만 봤잖아요. 인디언 곰봉. 이거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들어요. 아우 다육이는요. 오래 기르고 볼 거예요. 오래 길러서 이렇게 묵은둥이를 만들어야 달궈져가지고 요렇게 물이 듭니다. 어머 인디언 곰봉도 요렇게 물든 아이 또 여기서 봐요. 인디언 곰봉 귀엽네요. 아주 귀여워. 다 묵은둥이 돼서 물들어야 돼요. 얘 좀 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이뻐서 제가 지금 찍어봅니다. 오, 다육이 이렇게 이뻐. 이쁘죠? 색감이 엄청 예쁩니다. 오우. 핑크 패치예요. 핑크 패치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레드 천우엽변경 이렇게
가장자리가 붉은색이 이렇게 도는데 레드 천호엽 변경입니다. 레드 천호엽 변경 요런 아이도 2,000원이네. 2,000원에 판매되는 레드 천호엽 변경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붉게 물든 아이. 요렇게. 어, 예쁘죠? 다육이 다 예뻐.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블랙 블루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색상이 근데 너무 예쁘죠? 고상하니. 이렇게 입장 뒤로는 핑크빛이 물을 두며 가운데는 로제트는 이렇게 옥색으로 살짝 분을 입었습니다. 뽀얀 분을 살짝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애가 고상하니 이쁘네. 블랙 블루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부용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부용 어쩜 이렇게 색깔이 이뻐. 부용입니다. 얘도 2,000원이에요. 2,000원에 판매되는 부용을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얘는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색감이 어머 여기 가장자리로 저기 요즘은 핫핑크라 그러죠? 이렇게 아우 이쁩니다. 홍매화도 요렇게 물이 드네. 아유 싱그럽게 가운데는 연두색이 나면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 홍매화예요. 2,000원입니다. 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네티지아 물드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네티지아가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얘 2,000원이에요. 아유 2,000원이면은 투자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은 조금 너무 좋죠? 얘는 다크 아이스라는 아이예요. 다크 아이스. 하여튼 이게 이름도 여러 가지고 우리 다육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다크 아이스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려요. 여기 신도도 소개해 드려요. 신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기드람하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는 신도예요. 신도. 신동하고 신도하고 틀립니다. 얘는 신도예요. 얘도 빨간 꽃이 이렇게 다발로 그렇게 이쁘게 펴요. 어머 얘 봐. 얘 올펫. 아이고 세상에 올펫. 나 올펫이 없는데 얘 하나 데려가야겠네. 이렇게 핑크 진짜 아주 고상한 핑크. 그러면서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올펫입니다. 2,000원에 소개해드려요. 탱고입니다. 탱고 이렇게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 아메이 여기 자구가 하나 또 나오고 있네. 탱고 요런 아이 2,000원이에요. 탱고도 보여드렸고 나나 후쿠 미니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속에서 이렇게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나나 후쿠 미니도 소개해드려요. 2,000원입니다. 여기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렇게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얘도 이렇게 초록이면서 가장자리로 붉게 물이 들죠? 이렇게 붉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솜털이 하얗게 나오죠? 여기가 브라질리 아니에요. 브라질리안. 이렇게 솜털이 하얗게 이 줄기가 쭉쭉 자라도 하얀 솜털을 그렇게 입고 자랍니다. 여기가 줄기가 자라도 브라질리안 요런 아이도 2,000원에 판매합니다. 요 보세요. 라디간스입니다. 입장은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요. 요즘 초록초록한 아이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저는요 그게 아니라 요 꽃대가 요렇게 가느다랗게 올라왔는데 얘가 이렇게 하늘하늘하니 요렇게 이쁜 거예요. 아우 참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꽃대가 보세요. 하늘하늘하니 이렇게 하늘하늘하니 너무 이쁘죠? 아유 예쁩니다. 얘도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라디간스입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이름이 금옥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 들었어요. 가운데는 금색깔로 노랗죠? 금옥이라는 다육이를 지금 소개해드려요. 금옥 얘는 이렇게요. 금옥이 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2,000원이에요. 얘가 누구게요? 아이고 이뻐요. 이뻐.
무슨 조그마한 공 반쪽 올려놓은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펴? 아유, 너무 이쁘죠? 얘 색감도 예쁘네. 얘 모건 뷰티예요. 모건 뷰티 선인장 연구소 포토라고 써 있네. 모건 뷰티 얘 8,000원입니다. 뭐 너무 이뻐요. 아유, 이쁩니다. 이뻐. 아주 공 반쪽 올려놓은 거 뭐냐. 모건 뷰티를 소개해드렸어요. 공작한 꽃입니다. 요렇게 보이시나? 아유, 꽃 폈습니다. 공작한 얘 2,000원이에요. 저다 꽃대예요. 여기 꽃대,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다 꽃대입니다. 공작한을 보여드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로치입니다. 가발이 엄청 크죠? 이렇게 이뻐요. 풍성하니 로치예요. 자라는 습성 있고 라오라고 비슷하네요. 라오라고 비슷한 로치 18,000원이에요. 이렇게 이런 큰 포트죠? 큰 포트에 있는 얘가 18,000원입니다. 로치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에게리아래요. 에게리아. 제가 에케베리아라고 할 뻔했습니다. 에게리아. 이렇게 도수가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에케리아를 소개해드려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어머,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올라오면서 얘 이렇게 늘어지면 수영이 이쁘겠어. 크림티. 근데 가격도 핫하네. 18,000원이에요. 크림티 1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아유, 모닝뷰가 이렇게 자라니까 이렇게 이쁘네. 모닝뷰. 우와, 너무 멋있어. 여기 4도인데 25,000원입니다. 모닝뷰. 근데 두스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모닝뷰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 딥스. 완전 풍생. 하얗 보이시죠? 핑크 딥스. 얘는 2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여기 카시오 적금도 소개해드릴게요. 카시오 적금. 얘하고 비슷하네. 핑크 딥스하고 카시오 적금하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릴 뻔했습니다. 근데 얘 입장이 약간 틀려요. 카시오 적금. 얘도 2만원이에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아이 리쉬 민트래요. 아이 리쉬 민트. 아유, 발음하기 어려워. 예, 아이 리쉬 민트. 얘는 8,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 4두가 있네. 근데 하엽 좀 보세요. 여기 꼬뭇꼬뭇한 거다 하엽이에요. 하엽이 이렇게 많죠? 군생입니다. 덴트라찜 아까 저기 작은 아이 소개해드렸는데 얘 보세요. 덴트라찜 이렇게 물이 듭니다. 덴트라찜 요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요. 약간 뽀얀 분을 입으면서 얘 하엽이에요. 다 이렇게 하엽 띠면은 목대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어머, 얘 멋있네. 여기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면서 수영이 이쁘네요. 덴트라찜 얘는 가격이 없습니다. 오셔서 문의하시고 데려가세요. 여기 덴트라잼이요. 아까 저 수영 있는 애 보여드렸죠? 이 가격대가 걔는 몰랐는데 얘는 3,000원이라고 적혀있네. 덴트라잼. 이렇게 덴트라잼을 보여드려요. 덴트라잼 얘 잘하니까 이쁘더라고요. 로치도 보여드릴게요. 로치. 로치. 얘도 3,000원입니다. 로치. 3,000원 하는 로치도 보여드렸어요. 얘 완전히 무근아이라 색감 나온 거 보세요. 블루엘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쁘죠? 여기 묵은둥이가 이쁘세요. 여기 아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아유, 예쁩니다. 블루엘프. 색감이 아주 이쁘게 나오네. 요 5,000원에 요런 아이는 5,000원에 판매합니다. 요렇게 목대가 조금 있는 아이는 5,000원이에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프리린제예요. 프리린제인데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많죠? 여기 원 두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가를 여기 아유, 여기도 있고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런 거는 하엽이에요. 요거 하엽.
하여분 이렇게 가져가셔서 분갈이 할 때 빼시면 돼요. 프리린제 얘는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루비스타도 보여드릴게요. 루비스타 얘도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루비스타 13,000원이에요. 어머 카카오 딥스 얘, 얘도 보여드려. 얘 노제트가 어쩜 색감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카카오 딥스예요. 얘는 10,000원이네. 아우 예쁩니다. 다육이 다 예뻐. 퐁페페예요. 퐁페페. 입장이 이렇게 안으로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뒤로는 이렇게 물이 들죠. 퐁페페 얘도 2,000원입니다. 어머 미파가요 살짝 입장 가장자리로 분홍빛이 돌아요. 미파 분홍빛이 살짝 돌지요. 얘는 미파예요. 미파도 2,000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얘는 아주 S자로 이렇게 틀었네. 여기도 S자로. 얘요 보세요. 이렇게 행인거리로 이렇게 걸어놓은 아이예요. 얘가 이름이 뭐게요? 아니 저희 집에도 얘가 하나 있는데 황녀입니다. 황녀. 이름이 황녀예요. 근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아주 멋지네요. 지금 황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곳은 선인장 연구소 거기 옆에 있는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 하우스 선인장 연구소 다육이 직판장이라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